지구 온난화와 생태 환경의 파괴, 사람들이 습지 개간 활동 등으로 습지가 매해 2만 4천여 정보씩 사라져가고 그의 의고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4분의 1이 절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인류는 매해 2월 2일을 세계 습지의 날로 정하고 습지 보호 활동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새들의 지저귐 소리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으며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인간 생활과 새들을 결부시켜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새들의 보금자리, 서식지를 보호하는 사업은 오늘날 자연 환경,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한 고리인 것으로 해서 더욱 많은 관심이 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철새 보호는 자연 보호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 하나로 되어 있으며 이 철새 보호에서 중요한 이런 서식지들을 철새 숲지 보호구로 설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 수많은 새들이 보금자리로 되어 온 이 문덕지구에서는 280여종의 새들이 관찰되었고 이 해마다 봄과 가을철에는 숲지에서 살아가는 이 어리류, 기러기류, 또 더여류를 비롯해서 120여종의 8만 마리에 달하는 물새들이 여기로 날아들곤 합니다. 이렇게 이 문덕지구의 숲지가 이 철새들이 이 서식과 보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서 1995년에 문덕 철새 숲지 보호구로 되었습니다. 문덕 철새 습지 보호구는 평안남도 문덕군의 바닷가, 조선 서해의 북부로 흘러드는 청천강과 대령강의 하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습지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는 계절의 변화에 따르는 문덕 철새 습지 보호구의 변화와 철새들의 이동 과정을 구체적으로 관찰하면서 그것을 촬영기 화면에 담았습니다. 밭갈이를 하고 있는 이른 아침의 문덕벌. 우리는 여기에서 모기 활동을 벌이고 있는 300마리 정도의 개뚜루미를 포착했습니다. 개뚜루미들은 논벌과 들판, 진벌 등의 습지에서 떨어진 나달들과 벌레류를 먹고 사는 새입니다. 우리나라의 중부와 남부의 해안 지대에서 겨울을 나고 아시아의 중부와 바이가로 주변에서 여름을 나는 철새인 이 개뚜루미는 세계적으로 그 마리수가 줄어들고 있는 위협종 물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개뚜루미는 전지구적, 지역적인 마리수의 13% 이상이 제두루미는 6% 이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문덕군 소호지구의 바닷가 지역입니다. 우리는 모기 활동을 하고 있는 물새들 속에서 세계적인 위기종으로 되고 있는 조새를 발견했습니다. 일명 검은뺨 조새라고도 하는 조새는 3월에 날아와 조선 소해의 섬들에서 번식하고 10월 내지 11월경에 남쪽으로 날아가는 여름새입니다. 이 새는 넓적한 부리로 감탕을 좌우로 조으면서 작은 물고기, 개, 새우 등의 모기를 먹는다고 해서 조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부리가 넓적하고
그 끝이 밥주걱처럼 생긴 조새는 검은색의 부리와 부리 밑둥에서부터 눈 오까지 검은색이 드러난 피부가 특징적입니다. 조새들은 날씨가 사나워질 무렵이면 큰 소리로 울면서 뭇으로 날아들어 예로부터 어부들은 이 새를 보면서 날씨를 예감하곤 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마리수가 4천여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조새들이 이곳 보호구에서는 일상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수많은 도요류 새들이 문득 철새 습지 보호구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갯도요, 검은 꼬리 도요, 마도요, 알락꼬리 마도요 등 많은 도요류 새들이 관찰되었습니다. 도요류 새들은 북극권의 본식지로부터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까지 놀라울 정도의 먼 거리를 무리지어 오가는데 그러다 나니 우리나라의 동서해안에서 4월부터 5월, 9월부터 10월 사이에 도중 휴식을 하고 날아가곤 합니다. 이것들은 내려앉아 먹이 활동이나 휴식을 할 때도 보초병을 세우고 항상 주변 상태를 예리하게 살피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예민한지 조그마한 인기척에도 화들 놀라며 날아나는 도요새들입니다. 이 새들은 수백 미터 상공에서도 자기들에게 적합한 먹이가 있는 장소를 포착하고 날아앉곤 합니다. 물이 찌기 시작해서 땅이 드러나는 한낮. 물새들도 이 시간에는 주로 휴식을 하는 시간이다 보니 목성이 좋은 일부 새들만 먹이 활동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물새들은 휴식을 할 때 자기들이 날아갈 방향으로 머리를 외로 털고 앉아 휴식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물이 완전히 차올라 만조가 됐습니다. 조선 소에는 썰물과 밀물 간의 차이가 심한 것으로 해서 이곳 문덕지구의 습지는 물새들의 좋은 보기 원천지로 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속에는 개, 조개, 지렁이 등 물새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먹잇감들이 가득합니다. 봄 계절의 이곳에서는 수많은 마도요, 알락꼬리 마도요 새들이 관찰됐습니다. 도요류들 가운데서 비교적 몸체가 크고 부리가 자기 몸 길이만큼 길고 구부러진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새들은 깊은 감탕 속에서도 먹이를 정확히 끄집어냅니다. 마도요와 알락꼬리 마도요는 서로 생김새가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크기에서는 알락꼬리 마도요가 훨씬 큰 것이 특징입니다. 세계적인 위협종 물새들인 알락꼬리 마도요와 마도요들도 바로 이곳 문덕 철새 습지 보호구에서는 수많이 관찰되고 있으며 알락꼬리 마도요는 좋은 지구적 지역적 마리수의 3% 이상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이곳 보호구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을 위해서 우리는 배를 타고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많은 물새들이 깊은 밤과 한낮에는 지금 바라보이는 이곳 충족섬에서 휴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곳 보호구에는 청촌강과 대룡강의 운반 퇴적 작용으로 생긴 충족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총족 소매는 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물새들의 소식과 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가 오는 속에서도 많은 새들이 관찰되는 여기 룡림리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과연 비가 오는 날에도 새들이 날아오겠는지. 12시경 새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것들은 비가 오건 말건 자기들의 일과를 한시도 중단할 수 없는가 봅니다. 도요새 무리 속에서 우리는 가늘고 긴 부리가 우로 들렸다고 해서 큰 뒷부리 도요로 불리우는 새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큰 뒷부리 도요는 뉴질랜드를 향해서 일주일이 넘는 시간을 쉼없이 날고 날아 11,500km의 가장 긴 비행거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토록 긴 비행기록을 가진 이 새는 그 옛날 뉴질랜드 땅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었다는 신비스러운 전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4월 말에 들어서면서 붉은 옷의 도요새들이 많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붉은 옷의 도요는 검은색의 곧고 긴 부리와 가슴과 옆구리의 빽빽한 하드 모양의 반점, 본식기의 특징적인 붉은 옥개 기술 가진 도요새입니다. 이 새들은 러시아의 동북부에서 번식하고 겨울은 오스트랄리아와 동남아시아 등에서 지내는데 조선소에는 동아시아 오세안조 출세 이동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붉은 옥개 도요의 중요한 도중 체류 장소로 되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북쪽으로 이동하는 이 새들의 약 80%가 조선소의 요난에서 휴식을 합니다. 이 새들의 겨울나이 지역인 오스트랄리아에서 진행한 마리수 조사에 의하면 지난 20여 년 동안 붉은 옥개 도요의 마리수가 70% 이상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위협종으로 되고 있는 붉은 옥개 도요 새들이 이곳 문덕 출세 습지 보호구에서는 이 계절에 수많은 도요새들과 함께 아주 흔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정말 풍부한 자연 보물고로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습지에 대해서 실감하게 됩니다.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철새 보호와 관찰을 위해 새들에게 새가락지를 끼워 놔주곤 하는데 그러한 도요새들이 이곳 문덕 철새 보호구에서 자주 관찰되고 있습니다. 5월에 들어서서 문덕 철새 습지 보호구로는 더 많은 물새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마리수는 수만 마리에 달합니다. 흰 가슴 알도요, 검은 배도요, 검은 머리 갈매기 등 수많은 물새들이 관찰됐습니다. 이곳에서 새들은 피곤을 느꼈는지 하나같이 앉아서 졸거나 깃털 다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문덕 철새 보호구에는 일부 지역의 땅들이 내려앉아 물이 차오르면서 생긴 많은 함락지들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논밭과 논밭 사이에서 마치 하나의 호수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계절의 함락지들에서는 알을 품고 있는 큰 물닭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큰 물닭들과 넓적부리 오리, 농병아리, 대강오리, 작은 물병아리 등 많은 물새들이 이곳에서 먹이활동을 벌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유형의 습지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문덕지그처럼
다양한 유형의 습지들을 포괄하고 있는 습지는 흔치 않다고 합니다. 문덕 솔새 습지 보호구에 여름이 왔습니다. 이 시기에 와서 보호구는 봄 계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푸른 아지를 펼치고 있는 논밭들과 갈밭들, 다양하고 풍부한 생태계의 모습들이 안겨오고 있습니다. 문덕 출세 습지 보호구에서는 물새들뿐 아니라 수십 여 종의 갖가지 새들도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 보호구에서 국제적인 위기종으로 되고 있는 청개구리 종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확인을 위해서 이곳에 온 량소류 조사 대표단은 이 청개구리 종류는 울음주머니가 불어났을 때의 색깔과 울음소리를 듣고 판별한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청개구리 종류를 여기 문덕지구에서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면서 대표단 성원들은 이곳 보호구의 생태계가 잘 보호되고 있는 데 대해서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오곡백과 물어있는 풍요한 가을이 왔습니다. 여름과는 또 다른 문덕 솔새 습지 보호구의 모습입니다. 문덕 솔새 습지 보호구에서는 세계 솔새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들과 현지 주민들,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단 성원들과 솔새 전문가들이 참가한 속에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의 영향으로 생물 다양성이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됐으며,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철새와 그 소식지인 습지의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 대해서 강조됐습니다. 이날 학생 소년들과의 흥미로운 유희 오락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철새와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에 대한 일반적 이해에 기초한 다채로운 유희 오락에 학생 소년들은 너도 나도 겪음내기로 참가하며 배운 지식을 공고히 했습니다. 학생 소년들은 유희 오락 과정을 통해서 솔새와 습지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는 동시에 자기들의 고향 땅에 대한 긍지감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종류의 물새들이 날아드는 가을 계절에 문덕 솔새 습지 보호구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새는 바로 물개리입니다. 물개리는 기러기 오리과의 물새로서 제일 큰 종의 하나입니다. 생김새는 개사리와 비슷하나 온몸이 잿빛이 나는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강아구와 간석지, 논밭에서 풀뿌리와 풀씨, 흩어진 나다를 먹는 물개리는 보통 무리지어 살며 이른 새벽과 저녁에 많이 활동합니다. 우리나라의 동서해안을 따라 오고 가는 철새인 물개리도 세계적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위협종 물새들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 물개리, 여기 문덕으로 본다면 물개리가 기본적인 대표종으로 볼 수 있는데
세계적인 마리수 즉 6만 8천 마리 되는데 여기 지금 문덕지구에는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데 의하면 5만 4천 마리 정도의 물개리가 가축됐습니다. 이 지역은 조선 서해안에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큰 강들이 합쳐진 합수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 하구에는 넓은 간척지가 펼쳐짐으로 해서 여기는 염수, 즉 바닷물, 그다음 기수, 즉 민물 이 바다 생태계, 민물 생태계가 합쳐진 이런 합수목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 가지 그 생물들이 가장 풍부한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문덕 철새 숲지 포호구는 이 철새들이 소식에 아주 유리한 이러한 생태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국제적으로 보면 이 세계적인 철새 이동 경로의 하나인 이 동아시아 오세안주 철새 이동 경로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포호구가 이 철새들이 이제 국가 간 이동과 또 그 보호에서 이 국제적인 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서 2018년 1월에는 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숲지 이것을 일명 람사로 대상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숲지들의 목록에 올랐고 9회 4월에는 이 동아시아 오세안주 철새 이동 경로망 대상지로 되었습니다. 이 보호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이렇게 달로 높아가는 데 따라서 이 새 관찰과 공동조사 그리고 이러한 분야에서의 이제 국제적인 경험 교류를 위해서 여기로 찾아오는 이 다른 나라의 이제 철새 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그리고 숲지 보호 활동가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This site has been recognized by your government as a 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 under the Ramsar Convention and also a flyway network site in the East Asian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So it has two levels of international recognition. No, this is my second time. I came here in March to look around the sites and found that at that time we also found other birds like the white-fronted geese and cranes. So we found that this is a really good place. And this time especially, we saw where they can roost on their way south and on their way north, which is very important for them. And then we have all the small birds. Now it's migration period coming through, which is also very nice. And I think for a birder, it would be really... To tell that the birds in Mundok actually is also going to Hong Kong as well. So when they know the story, then they heard about Mundok, we can do the promotion of the Mundok. So this is one thing, and then we tell the people how. 문덕 철새 숲지 보호구에 대한 촬영을 통해서 우리는 숲지 보호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더 잘 알게 됐으며 소중한 이 땅, 아름다운 내조국 강산에 대한 긍지를 다시 한번 깊이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새들이 찾아드는 이 땅의 자연 환경, 세세 연연 물려갈 우리의 삶의 토존을 가꾸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손, 우리의 심장, 우리의 녹수로 이 땅을 가꾸고 보호해야 합니다.